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보시부리 반갑습니다. 이환입니다. 아침부터 기분 안 좋게. 대잘 대잘. 아니 대가리가 크게 태어난 걸 뭐 어떡해요? 댓글 보니까 머리 이상하다고 겁나 뭐라 하는 거야. 그래서 기분이 진짜 나쁜 거야. 머리 스타일 바꾸라고 할 땐 언제고. 그래서 바꾸려고 한 거야. 뭘로 바꾸려고 했냐면 그 타짜 보면 아이젝트 원에서 유승범이 그렇게 멋있더라고. 그렇게 예술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할까 하고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던 건데 자꾸 뭐라 하네. 그리고 뭐 브렛나루가 고추탈 같다고? 살짝 그렇긴 하네. 그러면 브렛나루만 살짝 다듬는 거 그리고 끝에 머릿결 상한 것만 다듬고 좀 그래야겠다. 절대 스타일을 안 바꾸네. 뭘 하지 마. 머리 바꾸려서 바꾸려고 했던 건데 언제 길르냐고. 아이씨 브렛나루는 금방 기르니까. 예수머리 난 빨리 하고 싶어. 나는 내가 왜 머리 자르야 되는지 모르겠다. 내 머리인데 왜 사람들이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. 나는 타짜 아이젝트 원 유승범이 멋있는데 머리 바꾸려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맞다. 아 이쁜 여자 잘라주면 좋겠다. 예. 안녕하세요. 겁나 비벼. 착한 어린이. 자 할 수 있어. 머리 살짝 잘라도 항상 망해가지고. 이 사람 죽일 때보다 떨리네요. 아 그렇다고 사람 죽인 건 아니고. 찍어요? 에 그냥 브이로그 찍는 건데. 나오면 안 되는데. 저요? 망한 유튜버예요. 저 몇 살 같아 보여요? 아 처음에 딱 봐 보고 24? 24시요? 아,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해요. 예수 잡버리는 이와씨. 아 그래도 이쁜 사람 잘랐네. 뭐 좀 볼까? 소노히 진루이와 오모이다시다. 아니 어쩐지 아까 구렛나루를 아이고 이왕 자른 김에 맞춰서 자를까요? 이러더라고요. 아 괜찮아. 징크스 있어. 미용실 다시 오기 싫어. 이제 예수님 머리 못하겠다. 그거 해봐야겠다. 아 진짜 아 자를 때마다